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지만 흔적이 없어요. 그냥 흔적이.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전국 최초로 우리 CPDC이 여기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표님도 저희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조금 전에 보셨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최초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CPDC은 유심칩이 필요가 없어요. 유심칩이라는 거는 통신사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사장님들이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뽑아버리고 그냥 와이파이 아무 데나 카페나 아무 데나 와이파이만 잡아도 옆 사람 와이파이만 잡아도 전화가 되는 게 저희 CPDC입니다. 그리고 음성통화, 영상통화, 채팅, 그 다음에 수많은 파일들을 송수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송수신에 있어서는 무제한입니다. 카카오톡은 300메가 넘으면요 안 보내줘요. 이메일 보내라고. 우리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전 세계 어디라도 통화가 자유롭게 됩니다. 통화가. 그래서 일단은 직접 시연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다시 하나 퀴즈 내볼게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좀 처음 오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물어보면 기어이 저희 세이코인을 갖고 가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카톡부터 모든 메신저들은 다 저렇게 거꾸로 회원가입도 있고 인증도 있고 기록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쟤네들은 없고 CPDC만 유일하고 하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처음 오신 정답 한번 손 들고 맞춰보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메신저는 다 있는데 유독 우리 거 하나만 없고 우리는 다 모든 기능들이 없는데 이 기능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입비 틀렸고 가입비 화면 없으세요? 무한정치. 진짜 정말 순수하신 분들만 여기 오시고. 이거 테레비예요. 이 세상 모든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상통화 해보신 분 있으시면 저희가 세이코인 만개 드릴게요. 있으세요? 없죠? 시크릿은요 이 세상 모든 메신저들이 없는 갖고 있지 않은 전세계 최초의 텔레비전으로 음성통화, 영상통화가 돼요. 제가 이렇게 켜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해외에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외에. 저 뭐 들고 있어요? 리모컨 들고 있죠? 네, 앞으로는 핸드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에 저희 시크릿이 먼저 만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동네 분들 좀 해서 사람들 많이 있고요.
저희 월요일 저기 수요일에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식사 중이신데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자,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 아니죠? 네. 이걸로 했잖아요. 리모컨으로. 그죠? 그리고 이 기능을 갖고 이제 앞으로 모든 친지분, 이웃분들, 그리고 내 딸, 손주, 며느리, 사위를 앞으로는 리모컨 하나로 트로트 다 보고 나서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리모컨 그대로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사위 불러가지고 용돈 달라고 하시고, 네, 딸 불러서 집에도 안 오냐 이래나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들들한테 싹 다 용돈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세상을 저희가 시큐리시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기능을 저희가 장착을 했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나요? 강아지 키우세요? 제가 잠깐 개가 될게요. 제가 잠깐 개가 될게요. 자, 비밀번호 뭐 하나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비밀번호. 시키리 설치하셨어요? 네. 시키리 켜시고 비밀번호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영어든 한글이든 중국어든 특수번호든 상관없어요. 예? 3, 4, 영상통화 산에게 부르시고, 영상통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콩이. 콩이? 네. 제가 잠깐 콩이가 되겠습니다. 자, 콩이 엄마는 광주 상봉회의소에서 모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콩이는 콩이 엄마의 집에 있는 이 텔레비전에 이거 콩이 엄마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에요. 거실에. 저는 콩이가 될게요. 콩이. 자, 그래서 언제든지 콩이를, 콩이 엄마가 부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저는 지금부터 콩입니다, 콩이. 자, 사사사사 하셨어요? 자, 영상통화 불러봐 주세요. 그리고 크게 콩이야를 불러주세요. 콩이를 불러주셔야죠. 콩이를 불러주세요.
판매로 베트남 사회공 청지기가 아니라 큰딸, 사위, 막내아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식구들만 키고 딱 두 번만 누르면 내 가족들이 다 저 큰 텔레비전 에서 튀어나와요. 이제 리모컨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핸드폰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저희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준비되셨나요? 저희 거. 네, 광주에서 최초로 저희 시크릿의 업데이트된 기능을 제가 동영상으로 발표를 최초로 해드릴게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왜? 안드로이드 버전과 애플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애플 때문에 저희 기술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업데이트를 네, 안드로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보완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의 게스트였던 부분을 그 닉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일반적인 기자 네, 지금부터 그 안드로이드 버전 시크릿 보완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의 게스트였던 부분을 네, 지금부터 그 안드로이드 버전 시큐리 보완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의 게스트였던 부분을 그 닉네임을 바꾸지 않으면 네, 지금부터 그 안드로이드 버전 시큐리 보완된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의 게스트였던 부분을 그 닉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닉네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반드시 바꿔야만 됩니다. 자, 이제 잠깐 막장을 뒤에서 저도 몰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퀴즈 낼게요. 자,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고 애플 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플 사용하시는 분,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폰, 나는 아이폰이다.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시큐리 까신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두 분 다 까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저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아이폰도 즉 애플에서도 잘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 증명이 된 거죠. 아이폰의 애플은 다운로드 수가 안 나와요. 자, 구글의 다운로드 수를 맞추시면 이번에 특별히 광주니까 제가 2,000개 드리겠습니다. 2,000개 만 단위로 맞추시면 되고요. 저랑 눈이 맞았을 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갈게요. 자,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연 시크릿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몇 만이 현재 다운로드가 실시간 되고 있을까요? 500만. 자, 힌트 드릴게요. 500만은 넘겼고 600만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70. 네? 580. 아니 제가 눈만 조금만 제 귀가 먹어요.
아유, 바꿔. 다시 이쪽으로 또 가. 그 다음. 577 누가 있겠어요? 네. 2000개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앞에 2호선을 잠깐 보고 가세요. 네, 지금부터 그 만들고 자 이제 신기술 광도의 최초로 저희 신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신기술이 보완된 기능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존의 게스트였던 부분을 그 닉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닉네임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닉네임을 반드시 바꿔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QR 코드를 좀 더 활용을 하시라고 안내 문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문자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체 기록이 남지 않는 단문자를 선수시켜주셨습니다. 전화 안 하고 톡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장담습니다. 물론 저장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알람이 오게 있습니다. 알람이 도착합니다. 알람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의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변을 보내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문자를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체 흔적이 남지 않는 단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기능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기능에서 전화번호 리스트를 잠깐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리스트 상에 전화기 아이콘을 집어넣었습니다. 친구 리스트를 보시면 전화번호를 보실 겁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일반 전화, 즉 음성 전화를 하다가 영상 통화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일반 통화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일반 전화로 가고 일반 전화를 주시면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음성통화 상태입니다. 그때 카메라를 닫으면 영상통화 버전으로 바로 쌍방인 화상통화로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그 단문자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전화나 카톡 안 열고 그냥 뭐예요? 밥 먹어요. 이리 와요. 저리 가요. 지금 뭐 하세요? 그거를 내 지인한테 그냥 바로바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모든 문자나 메신저 상의 톡은요, 다 자료가 남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고받는 게 일체 흔적이 안 남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굳이 전화 안 하실 때, 카톡 하실 때 앞으로는 저희 거 쓰시면 됩니다. 흔적이 없어요. 글을 아무리 주고받아도. 그 다음에 일반 음성전화를 하다가 영상통화를 굳이 따로 안 해도 바로 영상통화로 하고 영상통화 하다가 또 일반전화 하고 그게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쓰시면 되고 모든 저희 메신저의 기본은 흔적이 안 없는다는 거예요. 일반전화를 하던 영상통화를 하던 단문자 서비스로 단문자로 글을 주고받던 일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57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네, 조만간에 600만까지도 올라갈 것 같고요. 연말이면 저희도 1000만이 넘는 그런 유저들이 탄탄하게 저희들이 그래서 단문자 서비스를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네, 세계적인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거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기능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QR코드 말씀을 하셨는데 QR코드도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거예요. 전화가 되는 QR코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QR코드 있어요. 근데 전화되는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들의 모든 명함에 공유기가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010도 없어집니다. 그냥 QR코드 하나만 떨렁. 자, 그리고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분 사장님들이 받는 모든 그놈의 비닐로 택배하고 박스 택배에 저희 시큐리 QR만 떨렁 붙어 있을 겁니다. 집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원땡무 김땡무 이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QR코드 하나만 떨렁 붙어 있어서 앞으로는 택배받고 아이고 내 정보 없어 이것도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고 일일이 가위로 오리고 찍고 그럴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시큐리스의 QR코드라든가 시큐리스의 메신저라든가 이거는 응용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많은 기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청수나 그 다음에 대형 거래소에서 어마무지하게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그중에 10대 거래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일반 코인은 아예 상장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래소에서 마지막 지금 조율이 어저께 끝났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코인 드린다고 할 때 그게 똥코인인지 비트코인인지 아니면 글로벌한 코인인지를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코인이 정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처럼 굉장히 희소가치가 높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처럼 많은 코인들이 그 근간 플랫폼을 통해서 쓰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로 많은 유저들이 쓰는 그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앞으로는 가치가 있는 코인이 되는 겁니다. 맨날 그놈의 코인, 그놈의 코인 하지 마시고요. 세이코인만큼은 악착같이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악착같이 길을 쓰고 반드시 확보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구글 코리아에서 그 코인을 마음껏 바꿔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이미 해놨다. 그거를 꼭 아시고 수당도 중요하지만 코인은 제가 힌트 드리는 겁니다. 100배 더 중요하다.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왜 더 얘기를 안 해줬냐? 대충 해줬냐? 그런 원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시크릿은 굉장히 창수사라든가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그리고 법인의 가치는 지금 한 2-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법인종만 그리고 코인 재단 쪽도 곧 상장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기서 몇천억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다 구글 코리아의 백업으로 뒷받침으로 또 버블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흔한 구글 코리아는 그런 흔한 업체는 아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 업데이트를 저희가 광주에서 최초로 발표를 한 거, 그러면 저희 경영 대표이신 이영찬 대표님도 조금 전에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저는 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이 사업을 우그라고 하면서 7kg가 빠졌어요. 산이 7kg가 빠졌고 왼쪽 다리를 지금 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정말로 좋은 기능을 만들어서 곧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킬 거다. 기대를 하셔도 좋고 저희 시크릿은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될 거다. 그런 회사랑 바짝 연결이 돼 있는 데가 구글 코리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이제 매좀 주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